안녕하세요. 몸무게 13kg 감량하고 허리둘레를 자그마치 18cm나 줄인 59세 김순복입니다. 자, 그리고 김지영 씨. 네, 반갑습니다. 저는 체중을 32kg 감량을 하고 허리 둘레 15cm를 줄인 37세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장영숙 씨. 반갑습니다. 저는 36kg를 감량하고 허리 둘레 38cm 줄인 46세 장용숙입니다. 와, 진짜 대박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먹어서 뺀다잖아요. 네. 세 분은 어떤 걸 드셨는지요?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제일 맛언니 김순복 씨의 다이어트법을 화면으로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다이어트 전 사진을 저희가 준비해놨습니다. 자, 먼저 김순복 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와, 굉장합니다. 이렇게 뚱뚱은 했는데 이런데 네. 팔다리보다 복부 지방이 심해가지고 네. 허리둘레가 36인치 정도 나갔었어요. 지금은 27, 28 유지하고 있어요. 와,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자, 두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김주영 씨죠? 네네, 맞습니다. 몇 년 전입니까? 2년 전입니다. 2년 전. 저 때는 93kg 정도였었고 예. 현재는 지금 그 1년 정도 감량을 하고 그리고 1년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32kg를 감량해서 61kg 정도인데 마의 50kg대예요. 사실 50kg대까지 빼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람이 달라 보이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장용숙 씨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와, 저때 좀 되게 푸근하신데 95요. 95. 네. 와. 출산 이후로 살을 못 빼서 네. 고도비만 상태를 계속 요요를 극심하게 겪으면서 90kg 미만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저때 바지 사이즈가 실렸나요? 바지 사이즈가 42인치, 42인치. 그것도 42? 꽉 끼는 42인치요. 복부가 막 이만했으니까 네. 앞뒤로. 거의 진짜 42인치 조금 뺐다 싶으면 38인치 이렇게 입었었는데 키로서 거의 뺀 걸 보면 36kg 정도 빠진 거예요. 대단하시다. 자, 김순복 씨부터 과거에 가지고 있던 질환들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과거의 병력은 짜잔. 당뇨, 고혈압, 허리 통증, 관절 통증. 예, 이렇게 있으셨습니다. 네. 당뇨까지. 처음에 이제 네. 허리 둘레가 이렇게 네. 커지면서 네. 이제 당뇨가 오고, 예, 그다음에 디스크 오고 무릎, 그리고 이제 산도 못 다니게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예. 뚱뚱하고 이렇게 무릎이 아플 때 산을 가면은 더 안 좋다고, 예, 그러고 이제 당뇨, 네. 허리, 네. 그다음에 간절, 그다음에 고혈압. 혈압은 나중에 이제 네.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김주영 씨는 그럼 어떤 질환을 아셨는지 한번 볼까요? 김주영 씨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저는. 어? 더 많아. 와, 뭐야. 당뇨. 한번 봐요. 당뇨. 경계성 고지혈, 지방간, 소화불량, 두통에, 관절 통증에, 만성 피로까지. 전 사실 그 모태 비만이었어요. 한 번도 살면서 날씬했던 적이 없고 가장 예쁘다는 그 결혼식 때도 80kg. 결혼식 때? 네, 결혼식 때도 80kg였어요. 그게 나름 빼고 결혼식 간 거 네, 맞아요. 네. 나름 빼고 했는데도 빼고 하셨는데 80. 80kg였어요. 네. 저는 사실 당뇨는 이제 약을 복용하고 그 단계를 넘어서 인슐린 주사를 장기간 그 맞고 있었거든요. 네. 진단받은 후에는 네. 약으로 조절을 하신 거예요? 약으로 조절이 안 돼서 인슐린 주사를 맞았는데 인슐린 주사도 조절이 안 됐어요. 조절이? 조절이 안 되고 수치가 거의 300 정도를 그 300이요? 네. 엄청나게 인슐린 주사를 맞고도 300 정도를 와. 갔으니까 선생님이 30세에 네가 계속 이렇게 간다면 40대면 넌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 아, 그 정도로 심각했어. 많이 심각했어. 정말. 지금까지 이야기도 놀라운데 네. 자, 이 김순복 씨가 4개 그리고 김지영 씨가 뭐 7개면 11개잖아요. 아까 세 분이 합쳐서 22개라고 그러면 나머지 분은 지금 제일 두꺼워요. 제일 두꺼워요. 두께가 두툼합니다. 어머머머머. 자, 우리 장용숙 씨. 전 좀 많은데요. 예, 어디까지 올까요? 이거 허벅지까지 내려올 것 같은데. 거의 그럴 수준이에요. 자, 한번 공개해 주시죠.
저는 예. 오. 아이고, 진짜 허벅지까지 왔어. 저는 오. 진짜 허벅지까지 왔네. 손님. 아, 근데 뭐 되게 생소한 것도 많아요. 보니까 네, 맥락망 흑색종에 네. 예, 전당뇨, 우울증, 만성피로, 생리불순, 관절통증, 아토피, 불면증, 위염, 남성, 탈모까지. 여기 지금 다 넣지도 못했는데 예. 그리고 순서를 뭘 정할 수가 없을 만큼 이게 고도비만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병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왔어요. 예. 탈모, 담소, 불면증, 위염, 이 여기까지는 아토피까지 왔어요. 아토피. 네, 아토피는 지금은 완전 깨끗해졌는데 그때는 예. 살짝만 이렇게 스쳐도 두드러지게 확 올라올 정도로 그리고 두피에도 올라오고 아마 염증 네, 그러다 보니까 탈모도 오고 이게 이 근질하니까 잘 못 자니까 늘 만성 피로해. 그리고 제가 오래 앉아 있는 이제 컴퓨터 일을 하는 그래픽 디자이너다 보니까 부종은 항상 부종이. 있고요. 네. 장용숙 씨는 여러 가지 질병이 쭉 많이 있지만 맨 첫 번째 맥락막 흑색종이라고 있는데 이게 저희는 봐서 이게 어디에 생기는 질병인지도 모르겠고 맞아. 어떤 건지도 모르겠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눈에 생기는 암인데요. 제가 이제 10년 전에 갑자기 눈이 퉁퉁 붓고 네. 이렇게 눈을 돌릴 때마다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게 눈동자 뒤 망막 쪽에 네. 악성 종양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아. 심지어 이제 암이라고 하니까 진짜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네. 그거는. 하늘이 무너진다 표현도 안 되고 눈앞이 깜깜하면서 깜깜하고. 딱 뇌정지가 되더라고요. 네. 이 맥락막 흑색종은 눈에 생기는 안암이에요. 이 맥락막이라는 거는 눈에 있는 막인데 우리가 망막도 있지만 맥락막은 그 멜라닌 세포가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는 이 검은 막이라서 카메라의 그 검은 상자. 그 흑색 상자 부분인데 이게 겉으로 보일 때는 바로 홍채 색깔로 보여요. 네. 그런데 이게 위험한 거는 이 맥락막 흑색종은 전이를 굉장히 잘해서 신체적으로도 위험한데 네. 이것을 치료하지 않았을 때는 5년 내로 사망률이 35% 정도로 갈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질환입니다. 맥락막 흑색종이 지금 현재 완치가 된 건가요? 어떤 상태인가요? 초반에 이게 12년도에 발병했을 때보다 네. 최근에 2, 3년 전에 재발했을 때 종양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아, 재발했어요? 네네네. 이게 재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안구를 적출해야 된다고 오? 하셨었어요. 처음에는 이건 치료할 수가 없다. 이걸 빨리 적출을 해야 장기 다른 장기의 전이를 막을 수가 있고 지금 네. 종양을 따로 떼어낼 수 있는 부위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네. 이제 다이어트와 건강 관리 또 열심히 식단 관리를 하면서 종양이 줄은 거예요 극적으로. 진짜 네. 이게 식단 관리의 중요성과 제가 살려고 기적적으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게 종양이 줄면서 지금은 부분 제거하고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된 거죠. 용숙 씨 그때 네. 딱 선생님이 네, 네, 네. 안구를 적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했을 때 네.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저 진짜 무식하게 도망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아이들을 생각해서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사회생활을 못할 것 같고 네. 이게 단순히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못 눈을 뺀다는 것 자체가 그럼요. 그걸 또 열심히 찾아보니까 의안이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 안 맞을 경우에는 여기 피부가 다 썩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들만 자꾸 크게 이게 자꾸 느껴지면서 뭐죠? 다가오면서 덜컥 겁도 나고 병원비도 걱정이 되고 막 여러 가지의 문제로 도망을 왔는데 제가 이제 집에 와서 식단 관리하고 깨끗한 음식, 건강한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이게 좋아지는 걸 느끼니까 더 열심히 식단 관리와 운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너무 신기하게 이 감염이 36kg 다 빼고 나서는 이 다른 질환들이 다 없어졌어요. 와. 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당뇨 같은 경우에는 완치라는 질병이 아니라서 사실 그 이제 올라가지 않도록 조절을 당화혈색소 네 맞아요 네. 조절을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고 네. 이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없어졌다고 사라졌다고 할 정도로 네. 아주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럼 두통은요? 두통. 두통은 아이들이 힘들게 하는 것 빼고는 애들은 머리 아프죠? 그건 어쩔 수 없어. 애들이 해결해주면 안 아프고 약은 먹지 않아요. 지끈지끈. 네. 김수목 씨는 어때요? 예, 저도요 당뇨요 당뇨야 네. 저도 끊었거든요.
아유, 당뇨약 끊으셨다니.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네. 아, 예. 아유, 김 선생!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갑구만. 반갑습니다. 동호회예요? 어디 오늘? 아까는 서로 아는 거야. 당뇨약 끊기가 힘들다는 걸. 근데 너도 해내주나. 맞아. 질병 동기들이 끈끈하거든요. 예. 그리고 살을 뺀 자신감과 맞아요. 이게 기쁨. 그냥 네. 느껴져요 지금. 자, 오늘 주제가 먹어서 뺀다잖아요. 네. 세 분은 어떤 걸 드셨는지요?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제일 맛언니 김순복 씨의 다이어트법을 화면으로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불과 4년 전까지 체중 증가로 인한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통받았던 김순복 씨. 하지만 14kg 감량에 성공하고 새 삶을 살게 된 김순복 씨의 다이어트법을 공개합니다. 어우, 고양이가 나를 반겨주고 있네. 야옹. 근데 건강에는 저렇게 요철이 있는 곳을 다니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아. 어, 다른 사람 같아. 어, 이게 다른 사람 같아. 아, 지인 씨구나. 몇 년 만에 만났어요. 어, 몇 년 만에. 그 깜짝 놀라셨겠다. 진짜 놀라셨겠다. 네. 아니, 뭔 살이 이렇게 빠졌어? 이러면서. 같이 가. 같이 가, 뒷모습. 아, 진짜 갑자기 살이 이렇게 많이 빠졌어? 뭘로 다이어트 했대? 아유, 세상에, 살 안 빼도 맨날 어떻게 이렇게 날씬해? 맨날 이렇게 산 타면서 뭐 다른 거 먹는 것도 관리해? 아, 헬스장도 다녀? 다들 궁금해. 궁금하죠, 다이어트라며. 너무 궁금해 하시죠. 처음에는 이게 좀 통통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날씬해져갖고 모르겠더라고요. 딴 사람 같아. 지 스스로 그냥 운동 이렇게 산 둘레길 걷고 저녁에 이제 걷고 그럼 이제 식이요법 하면서 살 빼고 뭐 그러다 보니까 당뇨병도 없어지고 고혈압도 없어지고 허리 아픈 것도 없어지고 무릎 아픈 것도 없어지고 다른 데도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일석오조는 되었어요. 아니요. 배추꽃, 사랑꽃. 봉사진지는 뭐 50년 됐죠? 50년이요?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줬으니까. 지가 좋아하는 거, 건강에 좋은 거 뭐 이런 걸 위주로다가. 지금 이제 요 가을에는 이제 제일 포인트가 무, 배추, 고추. 어, 나 방토 진짜 좋아하는데. 저것도 몸에 좋죠, 방울토마토. 동력 안 쳐갖고 그냥 막 따서 먹어도 돼. 짠, 무밭에 왔습니다. 무가 땅에 묻힌 부분은 하얗고 땅 위로 올라온 부분은 파랗잖아요. 얘하고 얘하고 맛이 달라요. 그래서 밑에는 거의 반찬에 먹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 겨울 간식이에요. 한번 뽑아볼까요? 하나, 둘, 셋, 으라차차차차차차. 어때요? 저 닮아서 이쁘요? 이걸 이렇게 잘 따잖아요? 이거를 직접 드시는 거죠, 또? 네. 예. 네, 아, 그러니까 뭐, 건강한 재료죠, 진짜네. 다. 아, 진짜 직접 농사 지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좋으실 것 같아요. 돈 하나 안 드리고. 맞아요. 아, 진짜. 자급자족.
제가요 이제 밖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이제 눈에서도 그냥 이렇게 운동화 신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뭐 그게 뭐 눈이 녹아가지고 신발 속으로 들어가서 계속 그걸 있다 보니까 동상이 걸려가지고 열 발가락이 뭐 이제 저녁에 따뜻한 데 들어오면 막 이만해가지고 체리 색깔이 나고 이랬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이게 당뇨발이 올 수 있다고 그리고 그때는 뭐 당뇨발이 뭔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뭐 당뇨발이 뭐예요 이러니까 뭐 이게 또 심해지면은 이게 상처가 심해지고 이러면은 이게 뭐 발가락을 열 개도 막 절단할 수 있다고 그래갖고 이제 그때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먹었었는데 딱 이제 당하혈색소라고 해더라고요. 그때 당하혈색소 이제 검사를 하니까 이제 이게 당을 당약을 끊어도 된다고 말씀하셔갖고 이렇게 먹는 도중에 예, 끊게 됐어요. 독하게 마음 먹고 아주 운동도 빠짐없이 열심히 하고 식단 잡곡밥으로다가 3분의 2 공기 밥만 먹고 야채 위주로 예, 그렇게 먹고. 지금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걔도 많이 밝아지고 지금 이제 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어디 이렇게 갈 때도 조금 더 당당해지는 것 같아요. 살이 빠지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맞아. 제일 그런 맞아요. 것 같아. 당당해서. 자신감. 네. 제가 이제 좀 살도 빼고 이제 이쁜 옷도 입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거 예전에 예. 장구 치주, 난타 치주, 그러니까. 그다음에 유튜브 찍어서 그런 거 편집도 직접 해서 이제 이런 거 하고 그러면서 그냥 즐겁게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아, 제일 너무 중요한 거죠. 건강이. 뭐 매일 같이 운동을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채소류를 같이 먹고 하는데 좀 다른 거는 직접 지어 드신다는 게 아, 그건 제일 부러워. 신선한 걸 바로 누구보다 재배해서 누구보다 건강하게 더 똑같이 먹어도 누구보다 네. 건강하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멋지네요. 정말. 장영숙 씨는요? 저도 매일 운동하는 건 비슷한데 제일 멋있고 부러웠던 건 직접 내가 재배해서 먹을 수 있고 되게 다양한 활동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으세요. 멋있어요. 한 통씩 줄게. 세 분이 먹는데 약간의 그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좀 너무 궁금한데요. 공통점 있어요? 네. 세 분이 모두 하신 방법이라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 하나는 좀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세 분의 다이어트 비법을 저희가 모아서 그중에서 공통점만 뽑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공통점부터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다이어트 3총사의 공통점, 먹어야 빠진다.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가 살을 빼주는 영양소인가요? 네, 식이섬유는 먹으면 살이 빠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식이섬유는 다이어트에 꼭 필요한 그 영양소인데요. 식이섬유가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은 이렇게 좀 부풀어요. 부풀기 때문에 포만감을 주니까 과식을 첫 번째 막아줍니다. 그리고 다른 살찌는 나쁜 영양소들의 흡수를 얘가 흡착을 해서 몸으로 들어가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좋은 점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갈 때도 부풀은 채로 나가기 때문에 변비도 막아줄 수가 있어가지고 이 김순복 씨의 이 경우를 보면 밭에서 직접 그 재배하신 배추, 무, 그다음에 방울토마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그것을 많이 드시면서 탄수화물은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 비법이 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분, 이제 다른 두 분도 식이섬유 많이 챙겨 드셨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다이어트에 아주 큰 그 핵심 킥이 하나 있는데 바로 월남쌈. 라이스페이퍼. 거기에다가 라이스페이퍼에다가 그 해초류를 같이 넣어서 먹고 거기에 쌈채소까지 같이 넣어. 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그 부산의 기장은 특산물이 미역이 엄청 유명하거든요. 유명하죠. 기장 미역.
그리고 거기에 제철 해산물, 쭈꾸미, 그다음에 대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 먹으면 그 맛이 배가 되거든요.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상하게 간이 점점 약해져요, 제가. 맞아, 싱거워지죠. 싱거워져. 그런 간이 센 거를 안 먹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찾지 않게 돼요. 자극적인 거, 뭐 치킨, 피자 이런 거. 실제로 진짜 중화요리, 햄버거, 피자는 아예 1년 동안 단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와, 아, 대단하십니다. 예. 자, 그러면 장용숙 씨는 뭘 드셨는지 궁금한데 어떤 거를 주로 드셨어요? 저는 이 몸이 안 좋은 상태를 다시 개선하기 위해서 네. 일반식을 가감하게 끊고 점심 때도 저는 도시락을 채소탕이라든지 그런 야채들을 준비해서 먹었거든요. 채소탕? 채소탕? 채소탕에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되게 간단해요. 샤브샤브처럼. 네, 냉장고에 있는 야채들 주로 있는 거 뭐 양배추, 토마토, 뭐 네. 당근, 오이 뭐 이런 건 다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대략 때려놓고 한 냄비 가득 넣고 가득 때려넣고 그런 소금이나 간 하나도 하지 않고 사골국물 500g짜리 하나만 넣고 끓여요. 아~ 한 5분 정도만 끓여주면 아~ 약간 식감이 아삭아삭하면서 네. 채소탕. 네네. 그러면서 채소는 적당히 소화가 잘 되게 있거든요. 간이 없으면 좀 맛은 없잖아요. 소스도 없고. 근데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는데 사골의 구수함과 채소의 그 어우러진 맛이 이제 익숙해지니까 지금은 소금도 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끓여서 먹고 간식으로 이제 오이 당근 주로 많이 이용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변비도 개선되고 건강에도 좋으면서 간편하고 그리고 두루두루 모든 입맛에 맞을 수 있어서 저는 지금도 야채탕, 야채 이렇게 즐겨 먹고 있고. 자, 이분들의 식습관, 식단 어떻게 보십니까? 또 세 분의 공통점 중에 제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굉장히 조금 집중적으로 많이 드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주영 씨는 어떻게 아셨는지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의 왕이 미역이거든요. 물론 과채류도 있지만 뛰어나게 수용성 식이섬유가 더 많이 들어있고요. 특히 수용성은 이제 물에 녹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서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흡착해주기 때문에 특히 내장 지방을 쌓이지 않게 해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 더욱더 비만에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이렇게 식이섬유를 드시는 것, 이거 이외에 또 세 분의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다음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이어트 삼총사의 공통점, 먹어야 빠진다 철분이네요. 철분. 다이어트에 철분도 중요합니까? 네, 다이어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철분인데 우리가 근육은 많이 알죠, 단백질하고. 네. 이제 이게 지방을 태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근육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철분이 있어야 얘가 연료가 되거든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음식에 철분이 첨가되도록 그걸 또 권유하고 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을 정도로 철분이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아니 다이어트 할 때 식이섬유랑 단백질 중요하다는 얘기는 좀 많이 들어봤어도 철분 양이 좀 생소하거든요. 네. 어떤 음식에 좀 많이 들어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즐겨 드신다고 하는 이제 콩류, 그다음에 해초류에도 철분이 많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생리라든지 출산 문제 때문에 철분 부족이 발생을 하기가 그렇게 쉽고요. 또 다이어트를 하실 때 좀 식단을 편향되게 가지고 가실 그런 경우에도 철분 부족이 되면은 오히려 다이어트에 대한 노력들은 하지만 체지방은 잘 안 빠지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에 또 놓일 수도 있는데 그 세 분 식단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지금 세 분은 그런 균형을 잘 맞춰서 굉장히 적절하게 잘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